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요건 이제 저번에 이제 조우야 하튜님께서 이제 선물해주신 요 화분이고요. 여기다가 제가, 심어보려고 이렇게 마리아 오두근생 요거 그 자구 뗀거 3개예요. 요렇게 이렇게 심어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예쁘죠? 이렇게 해서 심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작은 애들이 좀 심기가, 아니 큰 애들도 심기가 힘든데, 이거는 제일 작은 다육이 흙이에요. 다육이 흙을 좀 여러 군데서 사는데요. 이제 사다 보면 좀 작은 흙이 있어요. 입자가 이제 이렇게 파는 곳마다 입자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 요번에 이렇게 작은, 제일 작은 입자로 이렇게 분갈이 해주려고 해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목대가 나오면 안 되는데. 이게 흔드니까, 아이, 목대가 또 나오네요. 다시 하겠습니다. 아이고. 목대가 나오면 안 되는데. 이두 개는 아래서부터 심어줬는데 얘가 흔들다 보니까 밖으로 나와버렸어요.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요렇게. 화분에 깔망을 깔아주시고요. 요렇게.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. 그리고 방금 했다시피 흔들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흙이 제가 흔들었더니 튀어나오네요. 아이고. 간은 최고 작은 다육이 흙으로 이렇게 채워줄게요. 두세 숟가락만 해도 끝까지 이렇게 채워지네요.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다 보면요. 아, 얘가 자꾸 튀어나오네요. 이거 왜 튀어나올까? 얘야, 튀어나오지 마라. 옆으로 다 세고 날립니다, 지금. 아까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톡톡톡 치니까 튀어나왔잖아요. 근데도 또 톡톡톡 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아니,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그렇게 심어지지 않았네요. 맨 처음에 꽃만 났을 때 이뻤는데, 아이고, 얘가 지금 딴 데를 보고 있네요. 제 마음 같이 이렇게 심어지지 않습니다. 어떤가요? 예쁘죠? 얘는 이렇게 고정을 해줬잖아요. 얘도 고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위에를 조금 일자로 이렇게 세워주면은요, 더 예쁠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름표로, 여기를 좀 이렇게 고정을 망했습니다. 우와, 입장이 지금 너무 제가 욕심 부렸네요. 이렇게 말이야. 아이고, 이거 세운다고 이게 뭐라고? 아이고, 제가 이렇습니다. 약간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둘게요. 아이고, 지금 아이고 속상합니다. 아이, 살살 좀 하지. 아유, 살살 좀할 것을. 이렇게 해서 마리아, 그리고 홍상 생수리고요. 이제 이쑤시개나 이거 이름표, 이제 이름표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시면은 이게 안 흔들려요. 이렇게 얘는 완전 안 흔들리죠. 이거 뿌리 하나도 없거든요. 얘는 뿌리가 조금 있는 자구를 지금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잘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아이고, 이게 점점 다 떨어지네요. 어떻게 하면 좋아? 이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. 머리카락이 자꾸 커플로 이렇게 심어봤는데요.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저는 귀엽네요. 어떻게 더 멋있는 수영으로 자라날지, 어떻게 더 커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쌍둥이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니까 너무 예뻐요. 이렇게 화분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네요. 요 아이들은 창 다육이라서 오래오래 저의 반려 식물로 잘클것 같아요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이쁘네요. 그리고 다육이를 심어줄 때는, 1도, 2도보다 이렇게 3도로 심어줘야 또 조화롭고 예쁘다고 또 제가 봐가지고, 그렇게 3도로 심어줬는데,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다육이는 저는 다 이쁘네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